살짝 높아가지고 위장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. 지금 운전 못 해가지고 저거 연료 탱크 명중. 오야 숙사만 무섭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. 저 킹타 때문에 좀 거슬리긴 하네. 이 숙상도 거슬리고 지금 이거. 어? 어? 킹타 빠졌거든요 지금. 퍼싱이 왜 여기서 나와? 막방 맞았으면 뚫렸는데 운도 좋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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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주 조깝게도 서버엠이 안 따라오. 그냥 원래 이 녀석 에임이 조금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에임이랑 조준 시간 주니까 이렇게 짤짤이 넣기 편하긴 하네. 그죠?
펄씩. 탄속 일반탄 1100m 조금 넘어서 막 느린 편은 아니고 보통 이제 일본이요. 일본 라멘 저기 그대로 있네. 막 페르디 나오겠지. 이거 페르디가 아마 수풀에 있을 텐데. 아, 시핑 왜 이러노. 오오 핑핑. 아, 핑 좆같네 진짜 이거. 이 판 잘하면은 못 미나? 왼쪽 밀면 그냥 미는데. 아이 답답하네. 아구 상어가 해적 케이블 문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, 여러분들. 그냥 워게이밍이 서버 관리를 개 족같이 했구나라고 하면 됩니다. 우리가 핑이 터질 때 아 또 상어가 해적 캡을 물었네 라고 하면은 워게이밍 아시아 입장에서 변명할 거리가 있다니까. 겉바 상어 때문에 그래 이럴 수 있다고. 진짜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. 아시아 서버에 있는 게임 중에 월탱만 서버가 이렇게 십창이라고. 죽었네. 이게 원래 오래 걸릴 판이 아닌데 시간이 좀 끌리네. 중국에서 시위 2위로 심하다고? 아니 그러면은 왜 다른 아시아 서버에 있는 게임은 멀쩡하냐고. 핑이 월탱만 그러냐고. 그 시위대가 어? 워게임 홍콩에 있는 워게이밍 그 서버실에 쳐들어가서 월탱 거만 부셨냐고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. 그냥 워게이밍 변명 하나씩 더 만들어주는 꿀뿐이 안 돼요.
월탱이랑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요. 컨커러스 블레이드라고. 그것도 홍콩에 있거든요, 서버가. 월탱이랑 똑같이. 근데 나 컴불하면서 튕긴 기억이 거의 별로 없음. 서버 때문에 튕긴 적이. 1급이네. 아, 너무 이지했다, 근데.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가 버프됐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, 여러분들. 보시면은 명중률, 조준 시간, 뭐 관측 범위. 그러니까 뭐 저격하라 이거지 그냥. 예, 홀다운 짤짤이 하면서 저격해라.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 녀석이 원래 기동력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터보까지 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환풍기를 넣어줘가지고. 시야나 뭐 다른 기타 스펙을 챙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딜러 역할로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환풍 수직 장전 이런 세팅 해서 방금 전에 했던 스타일처럼 홀다운 짤짤이. 얘가 장갑은 없으니까 최대한 안 맞으면서 하는 플레이를 유지하면서 타면 될것 같아요.